뜨던가. 이건 받을 일이 아니야. 어제 안 타고 불쌍한 거야. 지웅이 아, 많이 아프대? 아, 9시. 네? 지웅이 오겠는데요? 지웅이 안 왔어. 지웅이 왔어? 어저께 많이 아팠어? 너 마스크 써. 나이스도 아프대매. 일단 그래요? 너 왜 마스크 써? 안 봐봐요. 현소도 많이 아파? 아 뭐야, 너는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 받으러 상 받으러 왔어. 희수, 진구, 현소, 예온이 하는 거지? 시험 대비 문제들 1차 나가는데 답 짓는 선생님이 목요일까지 보내줄 거야. 되는 대로 빨리 해갖고 뿅지한테 보내줄 테니까 뿅지한테 500원씩 내고 받아. 너무 많이 낳는 장사인데 만 원이나 벌 수 있어요? 어? 만 원까지 낳는 거 아니에요? 그, 불편한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근데 뭔 내야? 대만 한쪽 만들면 되는 거를. 뭐야? 이거 진짜 대박. 뽑은 거야, 네가? 아, 이거 문제가 일반 시험이야, 또. 어? 아니야, 이거 학교 기출들이야. 저희가 왜 갑자기 20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잘못 쳤어. 100초는 그렇게 역학이 개망. 잘못 쳐 갖고 급격하게 바꿨어. 20기. 눈이 안 보여 갖고 키보드 누른 게 이자를 눌러 버렸어. 웃겨서 나올 때까지 몰랐어. 진구 갖다 줄 사람. 진구 반이 이름 달려있어. 예훈이 갖다 줄 사람. 장예훈 반이 저녁 일반이야. 너 있어? 문서인 있잖아, 문서인. 진구 오지. 안 받은 사람. 희수 갖다 줄 사람. 일기 걸 때? 희수하고 현서. 현서 갖다 줄 사람. 현서 갖다 줄. 그 다음에 또 누가 났지? 네? 또 누가 났지? 희수, 진구, 예원이, 그 다음에 현서. 다 줬구나. 이거하고 나갈 프린트가 되게 많을 거야. 이번 학기가 되게 빡센 학기거든. 기출들이 삼지사방서 다 나와갖고. 사장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걸 푸는 게 맞는 걸까? 이걸 푸는 게 맞는 걸까? 아니야. 일단 학원께 더, 아 학교께 더 위주인데 이거는 학원 거는 기출들이야. 학교 기출들. 비슷한 유사 문제들이 꽤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것도 학교께 아닌데. 꼴린 대로 푸세요. 뭘. 꼴린 대로. 푸네. 성적이야, 네 성적이지 내 성적이니?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진도 오늘까지는 일부 나갈게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지. 네, 얘 막 그거 풀어요. 어떤 거? 초록색까지 풀어야지. 막 그거 그것만 열심히 오늘 진도를 풀었고 오늘 진도를 나가는 자, 회전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토크란 녀석 살펴보니까 토크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됐지? All cross F다 라고 쓸 수가 있었죠. 자, 얘 단위는 뉴턴 미터인데 자, 얘는 줄이라고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덧붙여서 줬고요. 자꾸 만지지 마라, 뿅지야. 그 손이 짧아갖고 거기서 죽는다. 자, 한편 각운동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데 자, 각운동량이라는 것은 all cross P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원운동하고 직선운동하는 경우에 각운동량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한편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게 오늘 자 지금 11-6단원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1-6단원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회전운동에 대한 뉴턴운동 제2법칙을 한번 봅시다. 자, 제2법칙을 살펴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우리 F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의했었지. 자, F라는 녀석은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MA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을 뭐라고? DT분의 DP다 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쵸? 맞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토크에 대한 식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각운동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자 책들에서 이렇게 표현해. 자, 입자에 대한 각운동량은 단일 입자에 대한 각운동량을 얘기할 때는 small l을 써요. small l을 쓰고 얘는 all cross p라고 쓰고요. 자, 입자 개에 대해서 얘기해 볼 때는 라지 L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동등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그냥 혼용해서 막 쓰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자 단일 입자에 대해서는 small n, 그 다음에 입자 개에 대해서는 large l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l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 all cross p라고 얘기해 봤어요. 얘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t분의 dl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얘는 두 녀석에 대한 함수의 미분이 되겠지. 자, dt분의 dl. 크로스 P라고 쓰는 항과 자 그 다음에 all cross DT분의 DP라고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곱함수의 미분이야. 곱함수의 미분 FG의 전체 미분은 F'G 더하기 FG'이지 프라임 대신에 DT분의 D라는 값을 표현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DT분의 DR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위치 벡터의 변화량이니까 뭐가 되지? 시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미분이면 뭐가 돼? 속도가 되겠지. 자, 크로스. 좀 앞으로 팍 밀어. 앞으로 책상을 좀 밀고 앉아요. 자, V 크로스 M V라고 써줄 수 있고 더하기에는 all cross DT분의 DP는 바로 F라고 표현했던 값이야. 여기서 같은 성분의 크로스 곱은 뭐가 돼버리죠? 크로스 곱은 뭐가 돼? 0이 돼버리죠? 자, 얘는 0 더하기 all cross F래요. all cross F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얼크로스 F가 뭐가 되지? 토크라는 값이 돼버리지. 이해해요? 우리 옛날에 케플러 법칙 배웠던 거 기억할 거야. 그치? 케플러 법칙. 그 가방이 뭐가 그렇게 무겁게 들려? 퉁 소리가 들려? 아! 물리책은 안 갖고 오면서. 어? 야, 이게 무거워. 옥소비가 무거워. 아. 젊으신데 왜 그렇게 구닥다리실까? 요즘 대학생 애들도 책 안 갖고 다니잖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날이 진짜 힘든 날이야. 수학 들고
물리 들고 화학 들은 날. 오늘인데요. 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뒤에다 매는 백팩이 없었거든. 다 손에다 드는 가방이었어. 대학생 가방. 백팩이라는 이런 류의 가방이 없었어. 등산 가방밖에 없었어. 어. 근데 등산 가방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면 쇠기라 그래갖고 자루야 진짜. 자루에 갖고 손 딱 묶어갖고 거기에다 매일 수 있는데 그 옷을 입으면 옷을 금세 상하게 해. 가느다란 줄이 계속 옷을 누르니까 옷이 거기가 해져. 그래갖고 백팩 아 그 색을 잘 안 메고 다니는데 가방을 하여간 그걸 들고 가.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간 날이 무게가 한 12kg 가방 무게가. 와 10kg 넘을 때부터 진짜. 12kg 정도 되게. 근데 그걸 들고 만원 버스를 타야 돼. 만원 버스 타는데 한 번은 어떤 중학교 여자애가 아저씨 가방 주세요 그랬고 안 돼 무거워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더니 탁 뺏어갔는데 놓쳤어요? 아니 무릎에다 놓자마자 헉 하는 소리가 나더라. 되게 무거워. 거기다 도시락을 또 싸갖고 다녔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토크라고 얘기한다. 즉 토크라고 하는 것은 토크라는 것은 DT분의 DL이라고 했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 케플러 법칙 부분으로 한번 이 식을 상기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케플러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었어요. 그치요? 네.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때 여기에 뭐가 있어? 태양이 있었어. 태양이 있고 여기에 행성이 있단 말이야. 자, 얘네들은 서로 중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거든. 중심력이라는 표현을 계속 자주 이야기할 텐데 이 입자계에서 작용하는 힘은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이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중심력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오케이? 중심력이라고 불러준대. 그래서 중심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대? 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대. F야. 자, 지름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요 방향이야. 그럼 이 경우에 토크는 뭐가 돼버리지? 토크는 0이 돼버리는 거야. 어? 토크가 0이라는 것은 조금 전 표현해서 DT분의 DL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대. 그래서 얘는 각운동량이라는 게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은 각운동량 보존에 관한 법칙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한편. 자, 얘네들로부터. 자, 토크는 아무튼 DT분의 DL이라는 표현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자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자, 강체의 각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 하나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 이게 너네 기출 8기 땐가 나왔던 거 기출로 기억하고 있는데 8기인가 7기에 나왔는데 뜬금없이 좀 애들 좀 심하게 했어. 우리 전에 구면좌표에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자, 얼 햇과 셋다 햇을 I하고 J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니? 멋있게 리셋했군요. 좀 이따 기출문이 하나 있어서 자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되는데 각운동량이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 있거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자 강체의 각운동량이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수업 끝날 때까지 안 하면 막판 해준다며요. 한번 얘기해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강체들이 갖는 각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자계라는 아이가 있어. 입자계의 각운동량을 보자. 자, 입자들의 각운동량을 살펴보는데
한 입자의 각운동량이 L1이고 또 다른 입자의 각운동량이 L2고 또 다른 녀석이 L3고 똔똔똔똔 이렇게 나가게 된대. 오케이? 각운동량을 벡터적으로 전체 입자에 대해서 다 합쳐주면 된다는 얘기. 합성해주면 돼. 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시그마 LI라고 표현하는데 이 값을 라지 L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운동량 입자에는 되게 라지 L을 쓰고 있어. 스몰 L 썼다고 틀리냐고? 아, 그건 아니야. 저자들만의 표현 방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 책 표현에 존중해서 이렇게 표현을 얘기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DT분의 D 라지 L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얘는 시그마 DT분의 DLI의 합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모든 값들의 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대. 자, 얘는 뭐가 되지? 각 입자에 나타나는 토크들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입자에 대한 외부 토크의 합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자, 그래서 외부 토크에 대한 전체 토크는 전체 입자계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축을 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각운동량을 이야기해 보자. 고정축 주위를 회전하는 뭐 바꿔줬잖아. 그 와갖고 막 급하게 타이핑한다고 찍었는데 일자 찍는다는 걸 일자 찍고 인쇄했는데 묶일 때까지 몰랐어. 표지 찢어줄래다가 에이 일자를 고쳐주자 그래 고쳐준 거야. 하나씩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두 개씩 했겠니? 어차피 이 시기 없으니까 딱 상관없어. 내가 이 시기까지 수업했으면 좋겠다. 와, 그러면 할아버지인데. 자, 고정축 주위를 회전하는 자, 강체의 운동을 한번 보자. 강체의 각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어떤 입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입자가, 자, 강체 덩어리가 있어. 강체라는 건 우리 전에도 했지만 리지드 바디라 그래서 엄청 단단해서 내부에서 진동이 없는 아이야. 고정된 자리에 박혀 있는 아주 단단한 녀석을 이야기한대. 자, 얘가 자, 이러한 고정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윗방향이라고 얘기했지. 오메가 방향 윗방향이라고 얘기했어.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 특정한 위치에 있는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요 위치 벡터를 얼 아이 벡터라고 얘기할게. 얘는 회전하다 보면 자,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겠지.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될 거야. 이 접선 방향의 속도는 VI 벡터가 돼. 이때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얼과 항상 V가 수직이지. 원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 자, 원 운동하기 때문에 항상 수직이다라고 얘기했어. 자, 얘가 수직이고 또 VI의 크기는 얼마가 돼? 얼 I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 있대. 자, 여기에 질량이 MI인 자, 이런 덩어리가 있다면 이 입자에 대한 각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돼버릴까요? R I 곱하기 V, 자, MI VI가 됐어. 수직이니까 sin 1이 돼버려. 자, 그렇다면 VI 대신에 얘를 대신 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 MI R I 제곱 곱하기 오메가라는 것이 바로 얘의 각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각운동량의 크기를 살펴보면 전체에 대한 각운동량 크기는 뭐가 돼버리죠? 시그마 LI가 돼버렸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MI LI 제곱 오메가가 됐어요. 이 값이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회전 관성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오메가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 오케이? I 오메가야. 식 자체가 보니까 얘에 해당하는 건 뭐야? 운동량이잖아. I라는 녀석은 뭐에 해당하지? 직선운동에서? 회전관성이라는 이름 갖고 있거든? 그럼 직선운동에서 관성의 척도가 뭐지? 질량이 되니까 m, 각속도 대신에 v. 그래서 똑같이 대응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 입자기의 각운동량이라는 것이 이런 관계를 갖게 됐대요. 자, 우리 자, 아래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회전 운동하는 변수들과 자, 직선 운동하는 변수들을 한번 비교할 때 한번 썼던 식이 돼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패스하시고 자, 11-8 이야기 각운동량의 보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각운동량의 보존. 좀 많이 아팠어? 그럼 진구만 아는 거니? 진구가 아픈가? 아니, 진구가 아픈가? 진구는 잘 것 같아. 진구는 그냥 늦는 거예요. 자, 각운동량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각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각운동량 보존과 관계되어 있는 것? 운동량 보존이지. 운동량 보존, 특히 이거를 선 운동량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선 운동량의 보존이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라고 하는 것은 MV라고 표현했었지. 자, 이렇게 나타내 주고 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P라고 써줄 수가 있지. 자, 여기에서 만일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가 0이라면 DT분의 DP도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즉 P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운동량의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운동량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운동량의 보존이란 얘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그래서 얘도 역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각운동량이 보존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 각운동량을 입자계에 대해서 얘기할게. L이라는 녀석은 자, I가 들어간 녀석은 일반적으로 벡터식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스칼라 방정식으로 쓰는 것들이 보통이야. 얘는 I 곱하기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어요. I 곱하기 오메가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 토크의 크기를 살펴보면 토크의 크기는 DT분의 DL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 자, 만일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합이 0이 된다면 똑같이 대응해서 DT분의 DL도 0이 되어버립니다.
자, 즉 L이라는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어떤 단일 입자가 있었을 때 그 아이의 회전 관성이 I였고, 자, 그때의 각속도를 오메가 I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변형이 돼서, 자, 회전 관성이 변화되면 각속도 역시 변화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각운동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이 되는데, 저 식이 어떻게 이용되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한번 보자.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수업을 담당해 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아흔이 넘으셨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오늘 내일 하신대던데. 그분은 옛날에 이희소 박사 알고 있어요? 이희소 박사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려고 했었지. 이희소 박사라는 분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고, 이분이 맵시쿼크라는 거 기억해요? 맵시쿼크를 예언한 분이야. 나중에 맵시쿼크가 발견됐는데 노벨상을 못 받았죠. 발견한 놈들은 받았는데. 그리고 이분이 혹시 힉스 입자라는 거 기억하니?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 얼마 전에 발견됐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발견됐는데 이 힉스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부르자고 주창한 분이야. 그때는 힉스 입자라는 말이 없었거든. 근데 공식적으로 이 입자 힉스라는 분이 예언했으니까 힉스 입자라고 합시다 라고 주창을 한 분이 이희소 박사야.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선생님 아는 교수님 돌아가셨다 그랬지? 얘기했니? 네. 그 교수님이 이희소 박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그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의자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의자에다가 왜 그거 아니? 집에다 놓고 트위스트 하는 거? 밑에 판이 있고 그 위에 올라서 막 흔들면 뺑글뺑글 도는 거. 그거를 갑자기 갖고 조수가 아령을 들고 자전거 바퀴를 들고 와. 그래서 외발 자전거? 오늘 서커스 하는 날인가? 하고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생 하나 나와 해갖고 시범을 시켜주는 거야. 첫 번째 한 실험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하다 얘 다칠 뻔했습니다. 자, 여기 등받이가 없는 의자야. 그리고 회전하는 아이가 있어. 자, 그리고 한 아이한테 이렇게 앉으라고 했어. 자, 앉으라고 해놓고 양팔로 아령을 들게 했어요. 잠깐이니까. 아령을 들게 한 다음에 얘를 갑자기 돌리는 거야. 돌 거 아니야. 돌더니 얘기를 시켜봤어. 야, 팔 오므려봐. 아령을 가슴팍으로 가져가봐. 그래서 아령을 모은 손을 가슴팍 쪽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순간에 얘가 팍! 하는 거야. 잡혔어요. 대학원생은 하나? 어? 대학원생은 하나? 대학생 때. 아니, 저 하신 분이 대학원생 같아요. 아니? 학생 아무나 불러갖고. 대학교는 야, 대학원생 이거 시키면은 미쳤냐? 노예잖아. 마루따가 되려고 해. 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처음에 회전 관성을 살펴보면 아령이 차지하는 지향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죠.
I는 mR 제곱에 관계하잖아, 그지? 따라서 질량이 무거운 녀석이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I가 커요. 모았을 때보다. 이때 I omega I란 녀석이 IF omega F가 돼버리니까 오메가 F가 오메가 I보다 겁내 커버렸죠. 그래갖고 자빠질 뻔했다. 가운동량 보존 보여주려고 이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자, 외발 자전거의 목적은 이랬습니다. 아까 그 아이 자빠진 아이를 다시 일세워서 의자에 앉혔어요. 고소해도 고소해? 고소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렇지. 고소하면 군대 가야 돼. 선생님도 학생 3명 군대 보냈는데 1학년 때 실험 조교를 하는데 이 새끼들이 실험하러 안 들어오잖아. 나 나름대로 기준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찾아와 갖고 빠진 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새로 해줘야 돼. 얼마나 귀찮니? 그러니까 꼭 세팅 바꾸기 전에 와갖고 빠진 거 하라고 얘기하거든. 애들한테 존내 얘기해갖고 야 걔 이번 주 내려와갖고 실험 하라 그래 안 오는 거야. 공식적으로 대학교 5시 20분까지가 수업 끝이었거든. 그 뒤에 하면 돼. 조교들한테 얘기해갖고 실험실 잠깐 쓴다 그래갖고 시키면 되거든. 빠진 애들 안 하는 거야. 그냥 F 뻑 찍어주는 거지. 다른 조교 애들은 D를 주더라고. 걔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애잖아, 그치? 그래갖고 F를 줬어. 빡. 짤 없이 군대 가야지. 그래갖고 2년 동안 군대 보냈어.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세월이 재수강 4학년 때 해야 돼. 4학년 때 하려면 얼마 쪽팔리니? 그리고 4학년들은 내가 애들 시간이 없는 거 아니까 4학년 애들은 하루 일찍 오라 그랬고 토요일날 일찍 오라 그래갖고 실험실 네 바퀴 뺑글 돌리고 그냥 보내서 한 달치 실험 다 시키고. 걔네 4학년이니까 실험 시간이 없잖아.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실험 다 시켜버리고 보고서 빨리 제출해. 그러고서는 걔들은 사전 보고서도 안 받았으니까 원래 사전 보고서도 4개 했거든. 예비 보고서 그것도 안 받고 야 실험 보고서만 써서 돼. 근데 애들이 성실하지는 않아 대부분. 자, 얘는 이렇게 한 거야. 두 손으로요.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자, 자전거 바퀴를 손으로 이렇게 들라고 하고요. 얘를 회전시켰어요. 그때 각운동량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갖습니까? 회전하는 방향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각운동량의 방향이 돼요. 그럼 돌고 있어 가만히. 그때 얘를 뒤집으라고 해요. 키가 작아졌다. 상체가 긴 거 보니까 보문데. 오씨, 키가 변했어. 저 몸무게 많이 안 나가는데. 어? 몸무게 많이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돼. 돼요? 밑에 바퀴가 나빠서 그래. 아, 요게. 자, 이때 손을 잡고 있던 걸 뒤집어요. 뒤집어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밑으로. 그렇지. 각운동량 방향이 밑으로 돼 버렸어요. 얘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지. 똑같은 값으로 LI라는 값이 아래로 나타나. 위아래밖에 없으니까 방향 하지 말자. 그런데 애초에 LI 값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원래 자전거 바퀴가 도는 방향으로 돌게 돼요. 이때 사람의 각운동량 방향이 I4라고 하자. 그럼 처음에 각운동량이 LI였지. 나중 각운동량은 마이너스 LI 더하기 L4가 됐어.
따라서 이 사람의 각운동량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ELI가 됐지. 리튬 두 개 있는 거 아니다. 처음 각운동량 자, 두 배만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요 예를 활용하면 김연아 얘기로 거슬러 갈 수도 있겠지. 자, 김연아가 스핀을 돕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에 팔을 벌리고 돌아요. 돌다가 갑자기 손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지? 엄청나게 빨리 돌죠. 그러다 다시 손을 딱 펴면 멈추게 돼, 서서히. 예, 본 적 있지요. 이것도 각운동량 보존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을 합니다. 그때 점수를 많이 따려고 겁내 회전을 하죠. 겁내 회전을 할 때 어떻게 회전하는지 봤니? 몸을 웅크립니다. 몸을 웅크리게 되면은 회전 관성이 감소해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배! 이 각운동량은 어떻게 얻냐면 점프하는 순간에 약간 앞쪽으로 튕겨요. 그럼 이 사람에게 토크가 생겨요. 오케이? 발판을 약간 앞쪽으로 치고 나가면 토크가 생겨요. 그 토크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동안에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일정하기 때문에 몸을 웅크리게 되면은 각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몸을 펴죠. 몸을 펴면 회전이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수 자세가 좋아지겠죠. 이거는 또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흔히 기계체조라고 하는 것. 이 기계체조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각운동량을 이용한 예로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너비뛰기 하는 사람들. 너비뛰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뛰지? 공중에서 팔을 휘저어요. 이 사람들도 앞쪽으로 도약할 때 앞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토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전하려고 하는 특성이 생겨요. 몸이 회전하려는 특성이 생기는데 어때? 몸이 자빠지는 것 대신에 팔을 휘둘러줘요. 팔을 휘둘러주면 팔에서 나오는 각운동량 때문에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어? 팔을 휘두르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아요. 효과가 무지 크대요. 근데 너네들은 휘두를 정도로 못 날아가잖아. 그냥 에이 하면 끝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뭐 5m 넘게 뛰니까 막 팔을 휘저으면서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겠죠. 자, 또 이거는 어디에도 있냐면 발레하는 사람이 공중 동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 이 할리데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워커런 한 분이 책을 쓰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발레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발레 동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재미난 게 또 이런 거 있어. 혹시 어릴 적에 뺑뺑이 타보신 분 있나요? 타보셨어요? 날라가 봤어요. 아, 선생 얼마큼 날라가 봤어요? 1m 넘게 날라가. 1m? 선생님은 뒤로 슈퍼맨 한번 해본 적 있어요. 4m 이상 날라갔어요. 4m요? 죽지 않아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가기 전 학교는 이 뺑뺑이가 엄청나게 뿌려갖고 아저씨가 관리를 안 해, 소사 아저씨가. 이 축에다가 자꾸 그리스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칠을 안 해준 거야. 그래갖고 돌아가면 삑삑 소리 나갖고 모래 어그적 소리 때문에 마찰 때문에 안 돌아가. 근데 전학 간 학교는 이 아저씨가 이 뺑뺑이도 적당한 높이 있고 주변이 모래가 좀 적고 흙이 있고 기름칠을 엄청 잘 해놨어요. 겁내 잘 도는 거야. 근데 학교 구조가 옛날 학교다 보니까 참 재미났었는데 학교 후문이 있어. 학교 후문 바로 나가자마자 산이야. 그리고 이 산에 개울이 하나 있어. 개울이 원래 농업용수가 내려오는 길이야, 저수지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가 후문 있고 다리가 있고 교실이 요렇게 시작되는데 이 거리가 한 5, 6m밖에 안 돼.
그리고 복도가 있고 이쪽이 선생님이 전학간 그 교실이야. 1층이야. 되게 좋아. 여름에 6월달, 7월달 초에 방학하기 전에 가서 개울에서 놀아도 돼. 엄청 물이 시원해. 저수지에서 와서 산속으로 와갖고 오기 때문에 엄청 시원해. 근데 문제의 뺑뺑이가 여기에 있어. 요 거리는 약 30m? 30m 내외의 거리에 있었어. 그래 쉬는 시간마다 가서 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시소가 있었어. 이 한 5, 6m 떨어져 있었나 봐. 그래갖고 요 뺑뺑이를 타는데 재밌더라고. 엄청 잘 도니까 되게 어지러워. 그래갖고 어느 날 타고 있는데 그냥 애들끼리 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 반 녀석이 한 녀석이 잘 타지도 않는 녀석이 올라탄 거야. 타자마자 난 모르는데 애들이 막 내려. 그래갖고 왜 내리지? 하고 타고 있었어. 바로 느꼈어. 뭘 느꼈니? 뭔가 잘못됐단 걸 느꼈어. 이 새끼가 올라타갖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걸쳐갖고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토크를 주는 거지. 토크가 가해질 때마다 각운동량이 증가하잖아. 그러고 아차 싶어갖고 내리려고 내렸는데 이미 늦었어. 몸의 자세가 어떻게 됐냐면 이 상태로 돌고 있었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버티다가 손을 놓쳤어. 여기에서 쭉 시소 앞에까지 날아갔어. 뒤로 슈퍼맨. 다리부터. 전학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존내 쪽팔리잖아. 그래갖고 학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이 뺑뺑이 돌리는 거 기술을 연마했어. 엄청 연마했어. 연마하던 어느 날 요 녀석이 또 온 거야. 그래갖고 잘 됐다. 선생님이 어릴 때는 참을성이 되게 좋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집이 되게 세죠. 아픔 따위는, 괴로움 따위는 남을 괴롭힐 수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어. 복수하겠다는 일요. 그래갖고 같이 다리를 걸었어요. 돌리는 거야 처음에. 나도 신나게 돌렸죠. 한참 돌렸더니 이 녀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나 봐. 그러더니 다리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속시켰어요. 그때부터 얘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 앙앙앙앙 엄청나게 울게 했어요. 나는 뒤로 날아가도 안 울었는데. 이쪽 교실 근처에 있던 애들이 걔 우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학교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전학 갔어요. 그래갖고 복수가 끝났어요. 그때 내가 떨어져 나갔을 때 얘도 공포심을 느꼈을 거야. 왜 공포심을 느꼈을까? 내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회전관성이 감소됐죠. 엄청나게 빨리 돌았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회전 각운동량 보존에 관한 일화도 있지요. 가끔가다 이 회전관성에 대한 문제로 각운동량 보존으로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내주곤 했습니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회전 원판이 있다라고 하자. 얘 질량은 라지 M이고요.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이에요. 라지 R이고요. 얘의 회전관성은 원판이니까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MR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자, 달려갑니다. 질량이 M인 사람이 V라는 속도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여기에 탑승을 합니다. 여기에 들러붙은 거야. 여기에 달라붙어서 탑승한 후에 얘가 갖는 각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응? 처음에 가군동량은 이렇게 이게 직선운동한 녀석에 대한 가군동량이지. 그럼 얘는 얼마? 라지올 곱하기 mv가 처음 가군동량이야. 아시겠어요? 나중 가군동량 lf라는 나중 가군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나중에 회전 관성은 얼마? 처음 회전 관성, 자, 이 원판에 대한 회전 관성 더하기 사람이 어린 곳에 가서 붙었지. m몰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 라지 m몰 제곱 플러스 스몰 l m몰 제곱이 돼버려서요. 얘는 이렇게 쓰자. 자, 2분의 1을 그냥 빼서 쓸게. 라지 m 더하기 이 스몰 m 곱하기 r 제곱이라고 할 수 있대. 그래서 이 새로운 회전 관성 곱하기 오메가가 된 거야. 따라서 얘는 rmv라는 녀석은 2분의 1 라지 m 더하기 이 스몰 m 곱하기 라지얼 제곱 오메가라고 쓸 수 있었대. 그래서 지워져 버려서 오메가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나. 라지 m 더하기 2m 곱하기 얼분의 2mv가 뭐가 됐어? 각속도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또 이 가군동량 보존과 관계된 기출로서 이런 문제가 있어. 퍼펙트 물리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 기말고사 시험일 거야. 자, 이런 문제를 볼 수도 있어. 자, 여기 막대가 있대. 그냥 편의상 질량을 m이라고 하자. 막대의 길이는 l이라고 할게. 막대의 길이는 l이야.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됐대. 질량이 똑같이 m, 아, 얘 2m이라고 하자 그냥. m, 2m 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높이 얼마큼인 곳에서? L 되는 곳에서 마찰이 없는 면에서 미끄러져 갈 거야. 미끄러져 가서 얘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 후에 달라붙었대요. 달라붙었대. 자,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퍼펙트 물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로 학교 시험 문제로 내줬어요. 이때 얘가 올라가는 높이를 구해보자. 비금 7입니다. 자, 창의력이 좋다. 욕 쏘는 것 같았어? 이름 쏘는 것 같았어. 이런 얘기도 있지. 이번에 뭐야? 챗GPT 그게 이제 회사가 그게 오픈 AI라는 회사거든. 거기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설립자로 나와. 근데 나중에 대부분의 지분을 MS가 가져갑니다. MS 설립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이 빌 게이츠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도스라고 불리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들어 갖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의 친구가 있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 이름이 탐이래요. 탐. 처음에는 잘 의견이 맞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빌 게이츠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탐이 제지를 하는 거야. 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갖고 빌 게이츠가 열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어갖고 윈도우 프로그램에 얘를 비방하는 욕을 담아갖고 프로그램을 출시했대요.
얘를 욕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탐색기입니다. 탐은 몰라요. 자, 그러면 최초에 얘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었지? MGH. 바닥면에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2분의 1 MV 제곱.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GL이라는 값을 갖게 됐대요. 자,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야. 오케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썼잖아. 근데 얘는 회전을 한단 말이야. 회전하기 때문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 각운동량은 얼마가 되지? 얘는 처음 각운동량은 자, MVL이라는 값을 갖겠지. V는 저 값이야. 이해해? 자, 그리고 나중 갖게 되는 회전 관성은 얼마가 됩니까? 막대 끝에 대한 회전 관성이니까 3분의 1 2ml 제곱이야. 그리고 질량이 어디 가서 붙었니? L인 곳에 가서 붙었지. ml 제곱이야. 그렇다면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ml 제곱이라는 회전 관성을 갖게 된 거지. 자, 그렇다면 나중 각운동량은 IF 곱하기 오메가 F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따라서 두 값이 같아버리니까 MVL이라는 값은 3분의 5ml 제곱 오메가 F라고 써줄 수가 있어. LL, MM 지워져 버리면 오메가 F는 뭐가 돼버립니까? 5L분의 3V라는 값이 돼버렸대요. 자, 이 순간에 얘는, 이 전체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맞아요?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IF 곱하기 오메가 F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ml 제곱 곱하기 자, 저 녀석의 제곱이니까 5L의 제곱분의 5L의 제곱분의 3V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렸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5L 제곱 지어지니까 5분의 M 곱하기 N 곱하기 3 하나 지워지니까 3V 제곱이 됐대.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10분의 3 MV 제곱인데 V 제곱 대신에 저걸 써주면 2지 L이라는 값을 갖겠지. 그쵸? 자, 따라서 얘는 전체 운동에너지가 5분의 3 MgL이라는 운동에너지를 갖게 됐대요. 자, 얘가 올라간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버린가? 자, 질량 M이라는 녀석이 H만큼 올라갔지. 그럼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 MgH만큼 올라갔어. 자, 그 다음에 이 막대의 질량 중심이 올라가야 되지. 끝에 부분이 H만큼 올라갔으면 질량 중심 부분은 얼마큼 올라갔을까? 이게 가장 문제에서의 난관이야. 여기에서 다 틀려. 전체 길이가 L이고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2분의 L이야. 끝부분이 H만큼 변이했으면 가운데 부분은 얼마큼 변이했지? 2분의 H만큼 올라갔겠지. 변화량이 2분의 1만큼 나타나게 돼. 자, 그렇다면 얘는 EMG H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됐대. 즉 얘는 EMG H가 됐답니다. 그렇다면 두 녀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H라고 하는 값은 10분의 3
L이라는 높이를 갖게 된다라고 해. 그래서 가구동량 보존과 관계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오케이? 막 골라서 낸단 말이야, 문제를 쌤들이.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자, 이번에는 자이로스코프의 축돌기라는 얘기를 살펴보자. 자이로스코프 축돌기는요, 진짜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은 문제 나와. 지금 9기 애들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번 중간 시험범이야. 나올 가능성이 겁내 높아. 지성이하고 뽀뽀할 뻔했다는 사건.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오늘 뽀뽀해 줄게 라고 했던 문제가 이 자이로스코프 문제야. 물리 상태 나는 어? 그러게. 보통 2학년 때 많이 내거든? 3학년 때 잘 안 내. 근데 작년 쌤이 안 냈어. 일설에는 그러던데, 선생님이 영상 보고 계속 올려놓으니까 딴 선생님들이 문제 내려고 하면 그거 내지 말라고 한대. 학원서 수업했으니까. 다 가르쳐갖고 고민을 줄까? 응? 뭘 내지? 아무것도 낼 게 없네? 이런 고민거리. 시험 응? 하나만 되게 시험 문제 10개 내는데 하나만 가 아, 빼고? 그럼 그건 무조건 나오지. 그럼 니네 모르잖아. 새끼 문제 20개. 응? 자, 자이로스코프의 축돌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축돌기 운동이라는 게 세차 운동이야. 세차 운동을 축돌기 운동이라고 한다. 뭐 이거 갖고 뭐 관성항법 장치 만드네 어쩌네 그러는데, 실제 비행기에서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긴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결과를 준다고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 자 장치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자이로스코프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자,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는 어떻게 자 구성되어 있는지, 형태가 두 개야. 결과는 똑같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 하나 드리고, 시험 문제 또 나오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이런 아이가 있어. 자, 여기 받침대가 있어. 받침대인데 말이야, 여기에 지금 자전거 바퀴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 자전거 바퀴의 회전 관성을 I라고 하자. 오케이?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 얘가 회전하는 상태에서는요, 아주 신기하게도 얘 수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받침으로 막 뭐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받침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 오케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도는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무게가 있어. mg라는 힘이 작용은 해. 그리고 위치 벡터가 이 방향이잖아. 이게 위치 벡터야. 그러면 이 두 힘의, 자, 이 중력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하겠지. 토크는 R에서 mg방향으로 감아진 엄지손가락 방향이 토크 방향이야. 토크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 접선 방향의 토크를 갖게 하는 거야. 중력은 얘를 떨어뜨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얘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오케이? 얘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 그래서 일단 토크를 살펴봤더니, 토크라는 녀석은 R cross mg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크의 크기는 뭐라고? R mg 또는 mgR이라고 써놔보도록 하자. 자, 한편 이렇게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는 이 바퀴는 각운동량을 갖습니다. 어떤 각운동량 같지? 이 방향의 각운동량을 갖게 돼. 자, 나가는 방향의 각운동량을 갖게 된대요. 이게 처음 각운동량이야. 잠시 뒤에 봤어. 얘를 위에서 한번 생존 실패. 너 왜 어디가 아파서? 저 우산이랑 못 감은 것 같아. 큰일 났다. 공기 고파였어. 지금 1학년도 그렇고 다 착살 났는데. 2학년에서 이제 앞으로 친구야 앞으로 거의 복잡하니까 앞으로 2학년 80% 넘게 막 수업하면 막 기침밖에 안 해요. 이렇게 왜 주원이한테 마스크를 던져줘?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위에서 관찰한 거야. 자, 여기가 회전축 O가 되겠고요. 지금 얘는 자전거 바퀴 P가 된대. P축이야. 자, 이 상태에서 잠시 후에 보면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야. 그치? P가 회전 운동을 해서 이 방향까지 오게 돼. 자, 여기에서 얘가 갖는 각운동량을 살펴봤더니 지금 얘는 이쪽 방향의 각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야. Li라는 각운동량 갖고 있지. 자, 그리고 이 회전한 중심각을 델타 라지 세타라고 쓸게. 이건 라지 세타야. 라지 세타.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는 각운동량이 어떻게? 얘가 회전하는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각운동량 크기는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방향만 변해서 all f라는 각운동량을 갖게 됐대. 이때 all i의 크기와 all f의 크기는 같고 얘를 l이라고 하는데 i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여기서 각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보기로 할게. 각운동량 그림만 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쪽 방향에 li가 있고요. 자, 또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뭘 갖게 되지? LF라는 값을 갖게 돼. 얘의 중심각도 뭐가 돼? 델타 세타가 됐대요. 자, 이때 각운동량 변화량은 처음 각운동량에서 나중 각운동량 방향으로 나타난 게 델타 L이라는 값이 되겠지. 자, 이때 만일 델타 세타가 매우 작다면, 델타 세타를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델타 L의 크기는요. 자, 얘는 L 곱하기 델타 세타라는 크기를 갖게 된대요. 그죠? 원호의 길이 구하는 거지. 호도법이지, 호도법.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대. 자, 여기에서 이 변화가 생기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 델타 t분의 델타 l의 크기는 이 값이 되지.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는 값인데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토크가 되는 거지. 이 값이 토크가 되어버리면 저쪽에 토크 계산 얼마? mg얼이라는 토크 값이 됐대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자, 세차 운동의 각속도가 되는 거지. 세차 운동에 대한 각속도, 자, 라지 오메가 쓰는데 라지 오메가는 옴 기호하고 똑같이 써. 보통은 이거 쓰는데 오메가 세차 이렇게 쓰는 책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 자, 이 각속도 오메가는 세차 운동에 대한 회전 각속도야.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돼버리는데 얘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L분의 mg얼 또는 I 오메가분의 mg얼이라고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세차 운동에 대한 각속도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2학기 기말할 때 다시 한번 이거는 보여드릴 거야. 오늘 받으신 시험 대비 문제집은 선생님이 목요일 이내로 답지 만들어서 보내줄 거야. 자, 이번에는 뭐 나? 예준이 왜? 아, 니네 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뭐 다 벗는다며. 내일부터는 차에서도 벗는다며. 아, 맞아. 선생님, 저 그 전라회 때문에 학교 가려고 버스 타는데 그래서 딱 그 12시에 만나는 거라서 57분에 딱 도착하도록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마스크 하더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리라고 손짓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하잖아. 아니야, 나 지금까지 다 그냥 봐줬는데.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된 거. 그건 네가 나를 나쁜 짓한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까먹었어. 시민 의식이 없어. 아주 그냥. 아니 그래도 한 번에 마스크 끼고 자. 그럼 지하철 타지 왜? 지하철로 먹어. 그럼 너가 우리 지하철은 그 표 끊고 들어갈 때 역 직원들이 와갖고 잡잖아. 아 그래요? 어. 아니면은 지하철 빌런해갖고 유튜브에 나오겠지. 가만히만 서 있어. 심하네.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서울에 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술 이빠이치한 할배가 마스크 안 쓰고 지랄났더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뭐 꼴리는 게 있었는지 아이씨 뭐 왜 마스크들 쓰고 지랄들이야 막 혼자서 행패 부리더라. 유튜브에 올릴려다 말았지. 요즘 그 미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가끔. 그런 거 올리면 다 조회도 잘 나오지. 어? 조회도 잘 나와요. 그래? 울프TV를 알릴 수 있어. 수업 중에 졸고 있는 희수? 예준이의 눈 까디 집는 그 모습? 100만 뷰 정도 될 것 같은데. 응? 예준아 있나야지. 빌런이라 치면은 빌런까지는 아니지. 그냥 잠탱이지. 그냥 몸 방해하진 않잖아. 부모한테 방해야. 부모 한정길. 버머 중학교 때 메트로놈 하는 거 졸면서 메트로놈 하는 거 그거 올려도 조회수 많이 나왔을 거야. 자, 배경음악 딱 있어. 옛날 동요에 이런 거 있어.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그 노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뭐지? 어떻게 했지? 아, 뭘 또 어떻게 했는지. 너 얼마 전까지 했어, 뭘. 근데 기억이 안 날 거야. 너도 이제 치매지, 치매. 알코올성 치매. 술을 끊어라. 진상과학고를 다니면 치매가 안 올 수가 없어. 진상과학고 다니면 치매는 몰라도 변비가 안 올 수는 없지. 변비는 없어. 뭔가 변비는 한 번도 없어. 그럼 네 내장이 좋아서 그래. 근데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럼 고기향이 준 거야, 니네. 일단 변기 5분 앉아있으면 변비 아니야? 5분 이상 앉아있으면 변비지. 변비라고요? 야, 5분 앉아 있으면 변비야, 얘가. 5분 앉아 있으면 다리 저리지 않아? 다리가 좀 길어져. 자. 뭐가 키 작은 거라. 다리도 다 짧은 거. 뭐가 키 작은 거? 준현이? 다 짧잖아. 아니야. 틀렸어요. 범호 다 길잖아. 팔, 다리, 키 다 길잖아.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차 운동을 살펴보자. 예원아, 준현이 마상이잖아. 네? 마상 입었잖아, 쟤. 괜찮아요. 제 알바 아니에요. 와. 와.
준현아 빨리 쑥쑥 치료하란 말이야. 너도 클 수 있어. 진짜 빌나가는 거 같아. 홍이 장군 먹어야 되는 거야? IT 거. 나도 먹었었거든. 나도 IT 거 먹었었는데. 나도 중학교 때 먹었었거든. 야, 근데 한 번도 안 먹어. 야, 근데 안 크더라. 하나도 안 컸어. 하약도 지어 먹었는데. 그 주원이란 애가 얘기했잖아. 주원이하고 탤런트 영화 배우. 걔 형이 있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뭐 예은이보다 좀 컸나 봐. 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아니 그냥 아무튼. 그래갖고 아, 그럼 지웅이로 할게. 지웅이보다 좀 작았나 봐. 근데 어디서 듣기로 분유를 먹으면 키가 쭉쭉 큰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분유를 먹기 시작해갖고 걔가 지금 187인가 그렇고 형이 3학년 때부터 먹어갖고 185인가 그렇잖아. 오, 야, 너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겠다 분유. 넌 이미 늦었어. 요즘 키 큰 눈썹이 있어. 어? 키 큰 눈썹이 있어요? 아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된다잖아. 그 키 큰 수술 있잖아. 아, 그거 하면 조주빈처럼 돼. 못 뛰어. 안 붙을 수도 있어, 뼈가. 그거 최대한 3cm. 자, 여기에 3cm? 아니, 조주빈이가 지금 7cm인가 8cm인가를 키 크게 했는데 뼈가 다 안 아물어갖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나오잖아. 7cm 클 수 있어. 이렇게 늘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늘리고 붙을 때까지 누워있어. 자, 여기에 키자랑이라는 장난. 난 그런 거 왜 하는지 이해 안 돼. 아니, 뭔가 이해해. 예를 들면 가린다 예를. 보모야, 너 욕 먹어. 무슨 아시니까 알아. 분유를 먹어야 되겠네. 성장 촉진제래. 피해 있어. 어, 시작시키기 피하나. 먹으면 뒤지잖아. 자, 안 뒤져. 일찍 뒤질 거 아니야. 근데 분유에 단점이 있지. 살만 찔 수도 있어. 아 운동하면 되지. 어? 운동하면 되지. 먹으면 살 찔 수도 있어. 넌 짜야 근육이 완전히 보여. 따따 그럼 안 먹어야겠. 따따 지금 뺐어. 네 지방을 주사하고 있는 것도 빼기 이 사이에 껴 있는 걸 보면은 자 여기에 팽이가 있어. 그럴 리가. 내가 67이었는데 지금 61이 자, 이렇게 생긴 팽이가 있어요. 자, 이 팽이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팽이의 전체 회전 관성을 I라고 하고요. 자, 얘 질량 중심의 위치가 중간에 있다고 해요.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하고 이때 요각을 세타라고 하자. 오케이? 자, 얘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뭘 받고 있습니까? 중력을 받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뭘 갖게 돼? 토크를 갖게 돼. 그래서 얘가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이 토크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토크는 얼마가 돼버리지? 자, mg h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릴 거야. 그쵸? 자, 한편 얘의 회전 운동에서의 각운동량을 살펴보니까 이 각운동량은 이쪽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각운동량이 나타납니다. 자, 이쪽 방향의 각운동량이 됐어. 이때 각운동량을 두 성분으로 나눠보기로 할게. 자, 이 원래 중심축에 대해서 높이 성분. 자, 그리고 나가는 성분으로 이야기한대. 이때 아무리 회전을 해도 이 성분은 L성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계속 유지가 될 거야. 그렇다면 변하는 것은 나가는 방향의 L이라는 이런 성분만 변하게 될 거야. 자, 이때 위에서 한번 살펴볼게. 자, 이 축이야.
위에서 살펴볼게요. 여기를 O라고 하자. O에 대해서 이 세차 운동의 이러한 원둘레를 가지면서 일어나게 되지. 자, 저 순간에 위치가 이 위치라면 얘는 나가는 방향의 LR 그리고 올라오는 방향의 LG를 갖게 될 거야. 자, 이때 또 다른 위치까지 오게 됐대. 또 다른 위치까지 오게 됐을 때도 L 지성분은 항상 일정하고, 자, 지름에서 나가는 방향의 RL 프라임이라는 걸 갖게 됐대. 이때 얘가 갖는 중심각을 델타 세타라고 하고, 여기까지 옮겨가는데 델타 T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각운동량의 변화량, 얘는 안 변하니까 전체 각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런 변화량을 갖겠지. 오케이? 높이 성분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얘가 전체 각운동량의 변화량이 됐다라고 해. 이때 얘의 중심각이 델타 세타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L이라는 녀석의 크기 L이라는 녀석은 I 곱하기 오메가가 돼버리는데, 델타 L이라는 것은 바로 L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을 델타 T로 나눠주면 델타 T분의 델타 L은 라지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는 값은, 이 값은 자, 토크가 돼버리니까 mg h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었지. 오케이? 여기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참고로 L이라는 값은, L 성분 값은, 자, 이 부분에 대한 각이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돼버리니까 RL은 L의 어떤 값이 돼버려?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대요. 따라서 양변을, 자, 이 변과 이 변을 비교해주면 L 사인 세타라는 값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는 값은 mg h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버려서 사인 세타는 어차피 지워져 버리고, 자, 세차 운동에 대한 각속도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돼버려서 얘는 l분의 mg h 또는 i 오메가분의 mg h가 돼서 좀 전에 봤던 식과 동일한 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 증명하는 거,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뒤에 거 얘기했거든. 근데 많은 책들이 또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잠시만 쉬었다가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 7기 또는 8기 때 나왔던 기출문제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야. 어떤 물체에 자, 나타나는 힘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얼 제곱분의 m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 물체의 운동에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야. 기본적으로, 자, 오답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부분이 오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 자,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자, 어떤 기준점에서 현재 위치까지 FDR 형태로 구해줄 수가 있어.
도입이는 어떻게 그냥 계속 쉬는 시간 떠들다가 시작하니까 자냐? 쉬는 시간인데 계속 잤어요. 잤어?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 얼까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얼 제곱분의 m d 얼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리고요. 알파 m이 돼버리고 얘는 마이너스 얼분의 1 무한대에서 얼까지가 되니까 이 아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알파 곱하기 얼분의 m이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끝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면 오답.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 임의의 얼 벡터라는 녀석은 얼 s로 나타내 줄 수가 있지. 그죠? 자,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자, 이때 얼 도트라는 값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야. 아,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속도야.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 도트 얼 헷. 이게 dt분의 d 얼이라는 값이야. 자, 이것 더하기 얼 헷 도트라고 써주게 되는데 이 값이 이렇게 표현하지. dt분의 얼 도트 얼 헷 더하기 얘는 자, 얼 헷 도트를 미분해 버리면 얼 헷이라는 값이 이런 값을 가졌었거든. 얘는 코사인 세타 i 헷 더하기 사인 세타 j 헷이라는 값을 갖게 됐고 세타 헷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헷 더하기 코사인 세타 j 헷이라는 값을 가졌었어. 기억하니 이거는? XY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자 이렇게 나타났대. 이게 얼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 얘가 얼 해시라는 값을 갖게 돼. 그리고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세타 해시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성분을 분해해준 결과가 위의 결과야. 자, 이때 얼 도트를 미분해 주게 되면 얼 도트 미분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헷 더하기 코사인 세타 j 헷이라는 성분이 살아남고 얘는 자 dt분의 d 얼 헷이기 때문에 연쇄 규칙 쓰면 dt분의 d 세타 곱하기 d 세타분의 d 얼 해시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세타 도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 얼 세타 도트 세타 해시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 마찬가지 얘는 세타 해시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 헷 마이너스 사인 세타 j 헷 세타 해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세타 도트가 되지 마이너스 세타 도트 얼 해시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속도를 갖게 됐대. 그럼 속도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 도트의 제곱, 지름 방향의 속도의 제곱 더하기 얼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자, 한편 각운동량이 이용되지는데 각운동량은 m r 제곱 세타 도트라는 값을 갖거든. 따라서 세타 도트라는 값은 m r 제곱분의 l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즉 얘는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자, 제 r 도트인데 이게 제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얘는 m 제곱 얼 4제곱 대신에 얼 제곱분의 L제곱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하지. 자, 그러면 전체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야. 즉 얘는 2분의 1 MR도트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자 m 하나씩 지워지니까 2m all 제곱분의 l 제곱 더 자 l 제곱 빼기 알파 곱하기 얼분의 m이 돼버려서 얘가 갖는 유효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는 값은 2m all 제곱분의 스몰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얼분의 m이라는 게 유효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만약에 극좌표 같은 거를 많이 해주셨다면 극좌표 같은 걸 많이 해주셨다면 이 형태의 문제 나올 가능성 높다. 옛날에 이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까지는 진도가 이번에 미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건데 혹시 앞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는 부분 전기 역학 통틀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잘 안 가더라. 다음 주부터 대부분 다 문제풀이 수업할 거니까 뭐 일단 꺼내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부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진은 다 알고 있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마 선운동량 운동량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하고 전기 회로까지 하실 가능성이 높아. 운동량 보존까지 원이랑 회전 아, 원 운동은 들어가는데 회전 운동이 안 들어가. 접선 가속도랑 90분 가속도 구분을 해드려? 그 계속 그 쪼개가지고 나누시는 이해가 자, 저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 운동에서 얘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갖기 위해서는 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원운동이야. 오케이? 자, 얘는 부 또는 비자를 붙여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지. 자, 부비가 아니고 부 또는 비야.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얼값이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 하지만 오메가가 일정하지는 않아. 즉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거를 좀 정확히 설명을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이게 X방향과 Y방향이 있고요. 자, X방향, Y방향이고 여기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인데 이게 위치 벡터인데 크기는 R이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의 R'이라는 방향을 갖게 돼요. 자, 이 각도는 세타예요. 오케이? 세타라고 해. 자, 이때 얘는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타 해시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자, 얘를 두 성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두 성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구분을 줘 보도록 할게. 그럼 얘가 세타가 돼 버리지. 얘는 얘가 세타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각 방향으로 성분을 나눠 볼 수 있다고. 그치? 자, 성분 나눠 보면 단위 벡터니까 크기 자체가 뭐가 돼? 1이 돼 버리지. 그래서 얘는 어떤 성분을 갖니? 코사인 세타.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을 갖지? 사인 세타라는 성분을 갖게 돼. 이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설명법이야.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높이 성분은 요 성분이 되겠지. 얘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요 성분은 얼마가 되니? 사인 세타가 되는데 뒷방향으로 나타나겠지. 따라서 all c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 i 성분, 사인 세타 j 성분이 돼버리고, 세타 해시라는 값은 세타 n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i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 j 해시라고 쓸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설명하고 상관없이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구분 잘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all hat dot를 한번 보자. 얘는 무슨 뜻이야? dt분의 d all s를 해준다는 얘기야. 단위 벡터도 미분 가능하대. i하고 j와 같이 고정축에 대한 값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거든. 하지만 얘는 회전을 하다 보니까 all과 set가 계속 바뀌게 돼.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량이 생기게 돼. 자, 그렇다면 얘는 연쇄규칙 써서 dt분의 dseta 곱하기 dseta분의 dr-hash이라고 쓰게 된 거지. 그럼 얘는 그냥 세타 도트로 쓸까? 세타 도트 곱하기 얘는 자 뭐가 돼버리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i-hat 더하기 코사인 세타 j-hat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이 얘와 같겠지. 그래서 all hat dot라는 값은 세타 dot 세타 hat이라고 쓸 수가 있대. 자, 한편 세타 dot를 살펴보면 세타 dot는 dt분의 d 세타 hat이야. 마찬가지 연쇄규칙 쓰니까 dt분의 dθ 곱하기 dθ분의 dθ 해시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세타 도트 곱하기 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 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j 해시 돼버렸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세타 도트 얼 해시라고 쓸 수가 있대. 이걸 활용해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얼 벡터라는 값은 얼 해수로 표현돼 줄 수 있는 위치 벡터야. 오케이? 자, 이때 V라고 하는 것은 속도 벡터가 되지. 구면잡이의 속도 벡터야. dt분의 dr 벡터가 돼버리니까 얘는 r 도트 r 헷 더하기 r 헷 도트가 돼버리대. 자, 좀 전에 썼던 그 결과야. 얘는 뭐가 되지? r 도트 지름 방향의 변화 r 헷 더하기 자, 얘는 r 세타 도트. 세타 도트는 각속도 오메가가 되는 거야. 곱하기 세타 헷이라고 썼어. 근데 조건이 얼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고 얘기했지. 상수란 말이야. 얘가 0이 돼버리지. 따라서 이 물체는 접선 방향. 얘가 접선 방향이잖아. 세타 에시 그지? 접선 방향에 대해서 얼 오메가라는 이러한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 자,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가속도는 dt분의 dv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때 얼은 안 변하니까 얼은 그냥 빼버릴까? 따로 그냥 얼 한 두 개만 미분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러면 얼 세타 투 도트 세타 헷 더하기 얼 세타 도트에 세타 헷 도트라는 값이 돼버렸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얼 곱하기 얘는 각가속도야. 각가속도로 바꿨을까? 접선 방향으로 각가속도를 갖게 되고 더하기 얼 곱하기 얘는 뭐가 돼버리니? 세타 도트 미분하면 이 결과 대신 넣어주면 마이너스 세타 도트의 제곱에 얼 해시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헷 플러스 얼 알파 세타 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녀석이 바로 지름 방향의 가속도. 그 다음에 얘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름 방향의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심 가속도라고 불러주고 있지. 얼 오메가 제곱이야. 오케이? 얘 얼 오메가 제곱이야. 또는 마이너스 얼분의 V제곱이라고도 썼던 값이지. 자, 그리고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얼 알파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등가속도 원운동이나 또는 곡선상의 운동할 때 순간 가속도를 묻는다면 이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A얼의 제곱 더하기 AT의 제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로 빠져나오면 얘는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나중에는 뭐 이거 증명보다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얼 알파 얘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진짜 중심 방향이란 뜻이지 마이너스 얼 오메가 제곱. 친구는 다소곤이 기도하면서 자는 거야? 다소곤이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어? 빨리 낳게 해달라고. 빨리 나 집에 가게 해달라고? 또 다른 파트. 어? 어디? 어. 아, 2번 같은 거에서 2번? 이거를 그 나중에 분해한 게 처음부터 분해를 하고 아니야 아니야 해줄게 풀어주면 되지? 자 학교 프린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압 분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 학교 프린트의 전기 2번 문제예요. 근데 방과에서는 시험문제 안 내주잖아. 선택이라. 자 원점에 플러스 이클룸이 있어요. 이 마이크로클룸이지. 이 마이크로클룸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한 녀석은 정삼각형이야. 자, 여기에 몇 클룸이 있어? 7 마이크로 클룸이 있어. 플러스 7 마이크로 클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치에 뭐가 있니? 이 위치에 마이너스 4 마이크로 클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요 위치에서 나머지 두 녀석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됐대요. 자, 각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합니까? A? 좌표값 주어져 있니? 좌표값 얼마를 주어졌어, 얘? 0.5m. 그냥 A라고 쓸게. A.5라고 하자. 각변의 길이가 0.5래. 정삼각형 형태야. 자, 그러면 일단 얘에 의한 전기장은 지름 방향으로 얘로부터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 같겠죠? 네. 이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 어?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각을 분해한 다음에 따로 분할할게요.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니야, 안 편해. 자, 얘는 얼마가 돼? K라고 그냥 쓸게. 학교에서 K 많이 쓰시든 4파이 필요제로 1 많이 쓰시든 K로 주실 때 있고 4파이 아, 그냥 K로 쓸게. 이거 아, 선생님들이 좀 유두리가 있는 선생님들은 K 쓰는 거 용납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진짜 선배 중에 K 썼다가 다 틀린 애 있어. 7기 때인가? 7기 때 선배인데 K 썼는데 다 나갔어. 좀 심하지?
그래갖고 아 선생님 이거는 이거는 갔더니 그냥 다 반점도 안 되는 점수 주더래. 난 수업 중에 왜 K도 안 썼는데 너 왜 K 쓰지? 이래갖고.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이니까 0.5의 제곱분의 얘에 의한 값이지 7 마이크로 쿨룸이야. 자 그 다음에 얘에 의한 전기장은 당겨지는 전기장이 나타나게 될 거야. 오케이? 당겨지는 전기장이 나타나서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K 곱하기 0.5의 제곱분의 4 마이크로 쿨룸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얘 합성을 시키는데 누구만 살펴보면 되지? 요 값만 분해해주면 될 것 같아. 네. 자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네. 30도가 돼버리니까 얘는 이 성분이 얼마? K 곱하기 0.5의 제곱분의 7 마이크로 쿨롱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돼버리고 자 이 성분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자 얘는 K 곱하기 0.5의 제곱분의 7 마이크로 쿨롱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전체 전기장의 크기는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크다. 자 전기장 전체 크기는 전체 값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K 곱하기 0.5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4 마이너스 7 2분의 7 0.5가 되네 그지? i의 더하기 빼기 k 곱하기 0.5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얘는 7이자 얼마? 2분의 7루트 3이라는 값이 됐대. 세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갖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건 계산 안 해줘도 되지? 그래서 일단은 각각을 해놓은 다음에 중첩을 시켜주세요. 힘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기력 문제.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해서 이 전기장 삼각형인데 사각형 놓고 해갖고 시험 문제 내주는 경우들 많아. 또요. 그 다음에 쌍극자 문제 있었지 우리. 쌍극자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전기 쌍극자. 또 없어? 아직 원래 원운동만 나올 것 같아. 원운동인데 우리 부등속 원운동 했던 거 있지? 중력장 내 원운동 했던 거.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 중력장의 원운동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회전운동 이야기예요? 기말이에요? 어? 회전운동 기말이에요? 회전운동이요? 예. 아, 아마도 예상치가 어? 회전관성, 질량중심 이쪽은 기말고사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 선생님 진도 나가는 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디쯤 나가셨지? 역학 어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은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겠어. 역학은 원운동. 네, 너무 듣고 싶은데 현장이는 힘들어요. 평면 운동 했어요? 그 도로에서 이제 쌍둥이. 아아. 과체력 과체력. 전기는 시험 범위를 알려.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길어진 원운동 할 때 가장 빠르게 돌 마찰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도는 속력, 가장 느리게 드는 속력. 최대값과 최소값과 하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어. 네. 그거 전에 거기까지 했죠. 그럼 4단원 정도까지 했구나. 전기는 시험 범위를 알려 주셨거든요. 역학은 안 알려 주셨어. 전기는 프린트도 주셨는데 역학은 프린트를 그때그때 주시거든요. 그죠? 예. 전기는 수업이 재밌거든요. 역학은 재미가 너무 없어요. 아니 왜 재미없어? 역학 그렇지 나가 다른 분들 수업 진짜 어렵다. 근데 이제 요즘 좀 적응하셔서 에너지가 생기셨죠? 아 맞아요. 뭐 살짝 최근에 쌤이 에너지가 생기면 뭐예요? 우리 걸 뺏어가시는 찬일 쌤도 요즘
목소리가 살짝 커졌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되게 과학고에 처음에 오셔갖고 반응이 두 개예요. 아주 못 가르치던가 아주 어렵게 가르치던가. 그래서 승남 쌤이 막 애들 숨 올라가지고 테스트도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심해갖고요. 우리 반이 안 맞는데? 너네만 보고 이제 수준을 알아버리신 거야? 아니 우리 반이 근데 그 수준을 되게 빨리 파악하셨다. 그걸 아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한일쌤 그 저희 친구가 새로운 쌤 막 애들이 질문하면 얼굴이 갑자기 겁나 빨개져요. 아니 찬일쌤 질문만 하면 잘할 거 뭔가 목이 떨리면서 얼굴이 지금 빨개지는데 그러면서 잠깐만 여기다 네, 고민하나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토마토에 치즈 올리는 거 같아. 앙빵 치즈인 것 같다. 하얀색이니까. 이거는 그건데요. 그 문제 질문 되나요? 스칼라버스 전에 질문했던 건 모르겠어요. 여기 맞고 싶어. 팀이 진짜 고민할 때 예전만 알고 있는 거 코스에 맞춰. 김양윤 씨 옛날에 코스에 맞췄어요. 코스에 맞췄어요. 코스에 맞췄어요. 쌍란이는 수업을 지금 경기도 서울 이쪽은 과학고가 두 개 두 개씩 있잖아. 세 개 두 개씩 있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쪽 학교들은 선생님들을 서로 돌려요. 그래갖고 과학고에 특성화된 선생님들이 장학사 돼서 나갈 때까지 돌아. 그럼 저희 근데 인천 계속 도는데. 인천. 이제 우리는 근데 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올라가는 거고. 지금 보통은 이제 최근도까지는 인과학 선생님마다 너네 학교 와서 가르치다가 인과형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과학고 상관없이 오신 선생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럼 그 선생님들이 조금 오시면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한국사 쌤이 제일 잘 가르치는 진복 진짜 EBS 쌤이거든요. 선생님 EBS 진복디가 국수사 보이네. 중학교 원래 중등 교사 자격증이라 똑같아. 선생님 대학 아 선생님 중학교 때는 대학 교수하던 분이 중학교 선생님으로 오셨어. 저희도 이나 교수님이 왔어. 아 수학 씨. 아. 그냥 강등대가. 수학 씨도 레전드야. 태길이. 강등력. 자. 도엽이의 질문을 살펴볼게요. 홍사기 친구 왔어. 홍사기 친구. 자, 도요비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마찰이 없는 책상 모서리에 밧줄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때 이 밧줄이 자, 지금 늘어진 길이가 Y0라고 합니다. 전체 총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모서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지. 모서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재요.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고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의 위치에 있을 때 운동 방정식을 이용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 자, 처음에 있다가 잠시 뒤에 보면 얘는 이렇게 쳐져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이 부분의 길이가 y라고 합니다. 전체 총 길이를 l이라고 놨을 때 l이라고 할 때 l이야. l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l 마이너스 y. 이 부분은 얼마? y라는 값인데 단위 길이당 질량 밀도를 람다라고 하자. 즉 m이라는 녀석은 람다 곱하기 l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이거를 이렇게 형상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쪽 부분에 질량이 있는 거야. 이쪽 부분에도 질량이 있어. 자,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해. 이 질량은 아랫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나고 있지? 얼마 힘이 나타납니까? 람다?
미치겠다. 분필을 갖다가 갈아 끼려고 갖고 들어갔는데 저쪽 교실에 그냥 놓고 나왔네. 들어가서 가져올까요 제가? 동생들이 있는데. 아. 자, 얘는 뭐가 돼? 람다 곱하기 yg라는 값이 되겠지. 이게 무게야. 그리고 윗방향으로 뭐가 있어? 장력 t가 있어. 또 얘는 장력 t 이쪽 방향으로 있지. 맞습니까? 얘의 질량은 람다 곱하기 l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지. 그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람다 곱하기 yg 마이너스 t는 람다 곱하기 y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i에 대해서 얘는 t라는 값은 람다 곱하기 l 마이너스 ya가 돼버리겠죠. 두 녀석을 합해봅니다. 두 녀석을 합해보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람다 yg라는 값은 람다 la가 돼버리겠지. 람다 람다 지워졌어요.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L분의 G 곱하기 Y라고 써줄 수가 있대. 이게 이 물체의 현재 가속도야. 이걸 이용해서 벗어나는 순간에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dt분의 d, v라고 써줄 수 있죠. dt분의 d, v라는 녀석은 l분의 g 곱하기 y거든요. 연쇄 규칙을 이용해서 양변에 dy, dy 곱해봐. dy, dy. dt분의 d, v라는 녀석은 dt분의 dy, dy분의 dv라는 값이 l분의 gy가 되겠죠. dt분의 dy라는 녀석은 물체에 뭐가 돼?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내려온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아, y의 변화량, 변이의 변화량이니까 얼마? 속도가 되겠지. vdv라고 하는 녀석은 l분의 g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적분해줘. 정지 상태에서 v라는 속도를 갖게 됐는데 vdv지. 네. dy분의 dv는 그냥 dv로 됐고요. 자, 여기 v라는 녀석. 부모가 안 줄고. 자, dv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0에서 자, 처음에 있는 위치가 0이 아니고 y0에서 출발해서 l까지 가는구나. l분의 g 곱하기 y dy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v제곱이라는 값은 요거 미분하면 얘는 2l분의 g 곱하기 y제곱 y0로 l이라고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네. 2L분의 G 곱하기 L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쓰게 됐대요. 양변에 2이 지워져 버리고 V란 녀석은 그렇다면 얼마가 됩니까? V란 녀석은 루트. L도 안에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L을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자, G 곱하기 G 곱하기 L 마이너스 L분의 Y제로야 Y제로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대요. 이게 얘의 속력이야. 과정이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방법이야.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
자, Y0만큼 걸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는 질량 중심점이 이 위치에 있어. 2분의 Y0에 있어. 멈춰 있어. 그치? 멈춰 있어. 자, 얘가 책상 모서리를 떠나는 순간에 전체 질량이, 자, 전체, 여기는 Y0만큼 있는 거지. 전체 질량이, 자, 이렇게 쏠려 있겠지. 이때 떠날 때 이 위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L이라는 위치에 와 있겠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가 돼? 람다 곱하기 Y0라는 질량이 이만큼 있는 거지. 얘는 전체 총 질량이 있는 거지. 람다 곱하기 L만큼의 질량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처음을 다 기준점으로 하면 0은 떠나는 순간에, 떠나는 순간에, 아, 이것도 이렇게 해주자. 요 녀석을 기준점으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것만 따로 계산하면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얘네들은 이 부분을 질량, 자, 전체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이분의 질량 중심이 얼마가 돼버리지? 질량 중심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람다 y0 곱하기 2분의 y0라는, 자, g도 필요하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맞아요? 요 위치를 기준으로 요 부분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야.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전체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전체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요 분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L이라는 녀석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L인 값이 돼버렸대. 그럼 2분의 2분의 다 없애지지. 그 다음에 람다도 다 없애버릴까? 람다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해. 얘 넘어갑니다. 자, LV제곱이라는 녀석은, 자, 쟤는 G 곱하기 L제곱 마이너스 Y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V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G 곱하기 L-L분의 Y0 제곱이 돼버려서 V라는 값은 루트 G 곱하기 L-L분의 Y0의 제곱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쉽지? 어렵지? 어떤 방법이 좋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좋아.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더 쉬운데? 저거는 운동 방정식 쪽이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쪽이야. 근데 물리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 나의 잘 맞는 방법이 가장 좋아. 막 멋있게 꼭 멋있게 풀 필요는 없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지. 11번? 네. 아니잖아. 아이고. 미는 거야? 네. 마찰력이 없어요. 마찰력 없지? 네. 뭐 골백번은 한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돼요. 근데 그 F라는 값이 4이면 되는 거잖아. 지금 안 보내줄 때.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해줄게. 공연 일본 스타일로 했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펌물에도 나와 있고요. 옛날 하이탑에도 나와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문제고 기출에도 있어요. 바닥 마찰이 없다라고 해요.
여기에 큰 대차가 있어요. 자, 이 질량을 뭐라고 썼니? 라지 M 썼니? 스몰 M 뭐 M3나 뭐 이런 거 썼니? 그 질량? 다 스몰 M이에요. 여기가 2M이에요. 여기 2M이야? 네. 그것도 M이 스몰 M이에요. 얘는 접촉을 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가만히 놓으면 얘는 미끄러져 내려오고 대차는 뒤로 갈 거야. 그런데 어떤 힘 F를 가해서 얘를 밀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대차에 대해서 얘네들이 멈춰 있대요. 네. 대차에서 멈춰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 멈춰 있을 때 이 멈추게 하기 위한 이 F의 크기를 보자는 얘기지. 맞아요? 에프의 크기를 한번 보재요. 자, 얘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네. 그래 안 그래? 네. 외부에서 보면 이거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마찰이 없는데도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같은 가속도로 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따라서 F는 전체 총질량 얼마? 총질량 4m 곱하기 a가 돼버리는 거지. 4m 곱하기 a래. 자, 이때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볼게. 얘는 아래로 얼마 힘으로 내려오려고 해? mg로 내려오고 하지. 그리고 윗방향으로 t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어때? 같아. 오케이? 두 개가 같아. 자, 그리고 이 m액에서는 t가 나타나는데 어때? 전체적으로 앞방향으로 A로 가고 있잖아. 이 T가 얘를 A로 가게 하는 힘이야. 자, 그렇다면 그대로 한번 써주면 돼. T-MG는 0이야. 따라서 T는 뭐가 돼버립니까? MG야. 이 스몰 M에 대해서 살펴보면 T라는 값이 MA야. 따라서 A라는 값은 이 경우 뭐가 되니? G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이 두 개를 합쳐준 거야. 그렇다면 이 F는 얼마가 돼? 4MG라는 값이 된 거야. 이걸 질량을 다르게 놓고 한번 풀어볼까 다? 물체가 마찰력이 없으면 떨어져 있다고 말이지 않아? 아니, 같은 가속도로 가니까. 자, 범어를 위한 재패니즈 버전 짭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 잽 스타일로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얘는 운동방 정식을 세세히 풀어주는 거야. 보모가 잽 스타일일 줄 몰랐어. 친일파. 요즘에 세종시에다가 그 일장기 건놈이 3.1절 때 목사래매. 목사인데 설교할 때 뭐 대놓고 나는 친일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놈이 있더라고. 정신 나간 놈들. 세상 무서운 줄 몰라. 자, 보모를 위한 잽 스타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힘을 가해. 달라 이게? 그러니까 그 그림이 라지엠 라지엠으로 나와 있는데 진짜 문제 그 문제는 스몰에 스몰엠으로 나와 있어요. 네? 뭔 말이야? 뭔 상관이야? 뭔 소리야? 맞아요. 저 표기가 라지엠으로 했어요. 이게 표지가 그림 자체 잘못됐어요. 라지엠에 스몰엠으로 밑에 게 떨어져 스몰엠이잖아. 그냥 M1M 댐3를 해줄까? 어? 가장 일반적으로 M1M 댐3를 해줄까? 네. 그렇게 얘는 하이탑, 옛날 하이탑은 MAMBMC야. 근데 1, 2, 3로 할게. 얘가 M3.
M2, M1이라고 할게. 자, 이때 힘들이 작용하는데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보자. 자, 저런 힘이 작용할 때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있지? M1G가 있고 이쪽으로 T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T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르래는 누구의 일부야? M3의 일부란 말이야. 그치? M3의 일부다 보니까 힘을 받게 돼, M3도. T, 아래로 T로 봤는데 수직항이 여기서 마찰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얘는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해. 자, 그 다음에 M3는 얘를 스몰 F로 밀어서 M1을 운동시켜줘. 반대로 M3는 뒷방향으로 스몰 F라는 힘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운동 방정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보면, 자, 얘는 일단 F라는 값은 M1A라고 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Y방향에서 T-M1G라는 값이 0이 돼버렸지. 이게 M1이 받은 힘이야. M2가 받은 힘은 T라는 힘밖에 없지. 그래서 M1A가 되는 거야. M2A가 되는 거야. 마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가속도가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외부에서 보면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M3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M3는 라지 F라는 힘을 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스몰 F라는 힘과 T라는 힘을 받게 되지. 요거를 빼먹어갖고 이 방법으로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아예 저 방법을 권해줘. 그냥 한 대 뭉퉁거려서 뭐 따로따로 마찰이고 나발이고 생각하지 말고 뭉퉁거려서 간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 그럼 얘는 M3A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연립해봐. 연립하면 F, F, T, T 지워지고 좌변 F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A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두 식의 관계로부터 M1G라는 값이 M1A가 돼버려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돼? M1분의 M2분의 M1G가 돼버렸대. 따라서 F는 M2분의 M1 곱하기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G라는 값이 됐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로 푸는 게 맞지만 이 부분이 어려워서 식을 잘못 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 방법으로 해라. 뭉퉁그려서 F는 전체 질량 곱하기 A라는 것, 그 다음에 전체 가속도가 T 때문에 생긴다는 것, 위에 있는 아이가 T 때문에 똑같은 가속도를 가는 특별한 조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M1G와 M2A를 비교해서 A를 구해서 A에다 대입하는 방법으로 F를 구해줄 수가 있어. 되게 많은 문제 중에 유의자. 어? M3? 아, 도르래가 있잖아. 도르래는 M3의 일부잖아. 도르래가 힘을 받잖아. 어? 네? 봐봐. 이쪽에 MM 있었지, 그치? 그럼 TT라고 한다면 도르래에 대해서 아래로 또 T가 작용하잖아. 우리 회전운동에서는 T1, T2 다르게 해갖고 여기 토크식 세웠었잖아. 이해돼? 그래서 도르래가 저 몸통이라면 아랫방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처럼 저기에서 힘이 받고 또 아래로 당기는 힘 받는데 수직항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인데 굳이 그것까지는 보지 않겠다는 얘기지.
또요. 펌물은 한번 쭉 풀어봐. 펌물도 답 놓고 그냥 막 풀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가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의 기술 쪽에서 수능형 문제로 내시는 선생님들 꽤 있어. 새로운 선생님 역학이니? 네. 수능형 문제를 아씨 한번 줄게. 승인하느냐. 답까지 다. 근데 약간 수능보다는 가고 싶어. 네 맞아요. 프린트가. 어? 프린트가 수능형이 네. 아니에요. 프린트를 보여드릴게요. 프린트가... 근데 프린트가 너무 쉬워서. 근데 약간 뭐 갑자기 이런 거 나오고 그네 여러 개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근데 문제 낼 거리가 없단 말이야. 분명하시는. 운동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 아니면 낼 게 별로 없어. 아 근데 아크 탄테트 시험에 보네. 어떻게 보여? 아크 탄테트가 내 탄테트 논술로 맞아. 내가 그 보기에는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세네 개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질문이요? 네. 응? 상대 속도. 그냥? 상대 속도,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응? 구분 시가 동시 운동. 가우스 법칙이지.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 해달라고? 예. 상대 속도는 그냥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해주면 되잖아. 이게 문제예요. 어? 뭐? 얘가 이렇게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속도를 한 대 묶어. 얘의 개에서 봤을 때는 얘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벡터로 갔다. 어. 뭐야? 아이 봐봐. 아버지 가장 유명한 문제 한번 줄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25m 떨어져 있대. 얘는 동쪽을 향해서 얼마의 빠르기로 갈까? 4m per sec의 빠르기로 가고 얘는 남쪽을 향해서 3m per sec로 간대. 이때 둘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걸 상대 속도 갖고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상대 속도는 A는 자기 자신이 정지했고 B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B의 속도, 아우, 그림이 그려져야 돼서. 자, 얘는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라고 했을 때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속도를 한 대 묶어주는 거야. 4m per sec. 몇 미터 per sec? 3m per sec야. 그럼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되니? 요 속도가 되겠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 화살표 보내준 것. 얘가 얼마? 5m per sec가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요런 방향으로 가더란 얘기야.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3의 비율을 갖게 그 방향으로 가더란 얘기야.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요각은 얼마가 되니? 37도가 되겠지. 그렇다면 나는 정지했고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야? 수선을 내렸을 때네. 손 내렸을 때야. 그러면 변해비가 얼마가 되니? 5대 4대 3의 비를 가질 때지. 그 다음 몇 미터가 가장 가까울 때야? 15미터이고. 언제? 얘가 요만큼까지 오는 거지. 여기가 20m잖아. 얼마의 속도로 와? 5m per sec로 오니까 몇 초일 때야? 4초일 때. 상대 속도 이런 거야. 평면에서도 거의 똑같아. 이런 식이야. 잠깐만. 얘 질문부터 떼주고. 아,
가우스 법칙 해달라 그랬지? 어. 왜? 갑자기? 가우스 법칙은 사실 적분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전기장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 아주 쉽게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 전기 선속이라는 값이 있어. 얘는 파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전속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얘는 전기력선 다발의 수적 의미야.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 어떻게 될까? 많아져요. 또 유전물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전기 선속은 어떻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전기 선속은 약속으로 이렇게 쓰기로 해.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야. Q 때문에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때, 오케이? Q 때문에 전기장 생긴다고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진공이 아니라 유전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카파만큼 곱해주면 돼. 오케이? 자, 이게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데 자기장 B는 자, 어떻게 정의하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단위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아, 미안해. 전기장인데 왜? 자, 전기장 2의 자, 이름은 전기장에는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 선의 수적 의미를 갖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한 개 있을 때 자, 1제곱미터라는 단위 면적 속에 전기력 선이 2개가 지난대. 그렇다면 전체 면적 A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날까? 아, 2개만큼이 지난다라고 해. 그렇다면 전기장 2라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지? A분의 파이 2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가우스 법칙이 돼버려. 얘는 A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무조건 기억해두면 돼. 이거는 전하 Q에 대해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가우스면의 넓이가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 엄청나게 편리할 거야. 우리 원래 어떻게 배웠지? integral e.d a라는 값이 epsilon 제로분의 q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아 이렇게 풀기 쪽팔리지. 쪽팔리면 가우스 법칙 외워서 써. 나머지 이 방법으로 풀면 돼. 오케이? 이거 뭐 접근해 갖기 귀찮잖아. 어? 접근하기 귀찮지? 네. 그러면 얘와 얘를 매치시키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이 노란식은 가우스 법칙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냥 써! 맨 윗줄에 가우스 법칙에서 해놓고 딱 써! 그 다음 풀이를 옆쪽으로 옮겨서 이걸 써서 이쪽으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지 한번 볼게. 자, 얘는 전기장 2는 A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적어놓으면 되겠지. 이거는 답지에 적지 말고. 그리고 문제 형태를 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점전하다. 자, 점전하가 있어. 여기에 플러스 Q가 있대. 지금 우리가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가지? 어차피 생각은 똑같으니까 전기력선이 어떻게 뻗어나가? 온 삼지서방으로 다 뻗어나가지. 그때 거리가 어린 쪽이 대칭적으로 똑같은 위치가 될 거야. 그치? 빠져나간단 말이야. 얘 넓이 A가 얼마야? 얘 넓이 얼마? 4파이 얼제곱이지. 따라서 E란 녀석은 자기력선이 나가는 면의 넓이 4파이 얼제곱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Q야. 초식이잖아.
그리고 시험지 답안에는 이렇게 적자. 이거는 시험지에다 적고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으면 돼. 가우스 법칙에서. 인테그럴 e 로트 d에 이거는 외워서 쓰는 식이야. 설마 못 외우진 않겠지?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서 쓴 녀석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 e 곱하기 면적을 이항시켜줘. 면적을 이항시켜주면 e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4파이 유피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고 써주면 끝이야. 오케이? 끝이야. 이러면 세 줄이면 끝나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무한한 선 전화분포가 있었지. 무한한 선 전화분포. 얘는 엄청나게 많은 전하들이 선 형태로 놓여 있어. 얘 밀도를 람다라고 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다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지? 전기력선이 어떻게 될까? 이 선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갈 거야. 그치? 한 평면이라고 하면 방사형이 정확히 나타날 거야. 이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위치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한다라고 해.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 돼. 여기선 전기력선이 뻗어 나오잖아. 그 뻗어 나오는 면을 한번 봐. 자, 이렇게 잡아주고 아래쪽으로도 L만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L만큼 잡아줘. 이때 전기력선은 위로 나가니 안 나가니? 안 나가니까 옆면의 넓이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지. 전기장이는 옆면의 넓이니까 얼마가 돼? 2파이 얼 L이라는 값이 되지. 그리고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데 Q는 여기에 닫혀있는 부분에 대한 Q만 생각하면 돼. 단위 길이랑 람다이고 길이가 L이니까 람다 곱하기 L이 전하량이 될 거야. 그렇다면 얘는 람다 L이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지워지게 되는데 답지에서는 이렇게 써주면 돼. 가우스 법칙에서. 가우스 법칙에서. 자, 인테그럴 SE.DA 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Q에서 얘를 엎어치는 거야. E라는 값은 2파이 얼 L. E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L. 따라서 E라는 값은 어떻게?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분의 람다 라고 써주면 돼. 오케이? 네. 가우스 법칙 원래식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엄청 잘 푼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얘는 가우스 법칙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 이번에는 무한한 면 전화분포를 볼까? 무한한 면 전화분포를 얘기해보자. 이 가우스 법칙 자체가 대칭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야. 얘 전하량 시그마를 갖고 있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라면 전기력선 어떻게 나타날까? 면을 중심으로 무한히 넓으니까 뻗어나가겠지.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야. 이때 거리가 얼마큼? 이곳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X라고 할까?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여기에 어떤 가상의 넓이에 A라는 넓이에 전하를 살펴볼 거야. 이 전하는 전기장이 쭉 뻗어 나오는데 자, 이쪽 면으로 뻗어 나오지. 이 면뿐만 아니고 어디로도 나가지?
뒤에 면으로도 나가지. 뒤에 면으로도 나가. 오케이? 여기도 똑같은 거리만큼을 잡아줘봐. 얘? 얘는 이 면을 통해서 전기장이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전기장 이라는 값은 이러네. 요만큼의 전하에서 양쪽으로 나가지. 맞아? 양쪽으로 나가니까 나가는 넓이는 얼마야? 2a야. 2a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a라고 써주게 되는 거지. 답지에서는 이렇게 쓰면 돼. 가우스 법칙에서. 인테그럴 e 루트 dA 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q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면 돼. e 곱하기 2a 라는 녀석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a다. 따라서 e라는 값은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라고 쓰는 거야. 매우 간편하지. 답의 형태를 갖추는 거야. 답의 형태를 갖출 때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써주면 되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전기장 개념을 면적만 이양시켜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차피 이런 형태로 계산하기는 할 거지만 얘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가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야. 아시겠죠? 어떤 형태가 나오든 다 똑같이 해주면 다 풀려. 안 풀리는 애 없어. 보모 질문? 몇 번? 예를 들어, 프린트 설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학교 프린트입니다. 자, 용철 상수가 이 뉴턴 퍼 미터인 아이가 있대. 자, 이 용철에 0.2kg의 물체를 매달고 이 물체를 평형점에서 10cm만큼 당긴 후에 놓았다. 아마도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는 용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자연 길이 상태에서 자, 0.2kg인 물체야. 자, 얼마큼 느렸대? 10cm만큼 느렸지. 10cm만큼 느렸을 때 용철의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시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미분방 정식 했니? 네. 미분방 정식 갖고 이야기해 보자. 그렇다면 이무에 X만큼 놓여있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 자,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KX야. 오케이? 이 값이 얼마가 돼? MA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M분의 K라고 쓰는데 나중에 이걸 오메가 제곱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오케이? 이거 곱하기 x라고 썼다. 자, 이때 a라는 녀석은 다시 쓰면 얘는 뭐가 되지? dt 제곱분의 d 제곱 x라고 쓰지. 따라서 dt 제곱분의 d 제곱 x라는 값은, 자, 이가 플러스 m분의 kx라는 값이 0이 돼버린 거야. 학교에서는 시범에 썼니? 아니면 그냥 이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썼니? 그냥 정화의 미분방정식 해라. 코사인 또는 코사인이라고? 네. 자, 한번 보자. 부범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의 형태를 갖고 부호가 반대에 대하여지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사인 또는 코사인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 t 곱하기 얘네들을 오메가 제곱이라고 놔보자.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진폭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써줄 수 있어. 파이는 초기 위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I가 일반해야. 일반해라고 해. 그럼 일반해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자, 속력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 속력은 뭐가 되지? 속력은 얘를 미분하는 거지. dt분의 dx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돼버렸어. 자, 그렇다면 자 시간이 0일 때 속도는 0이어야 하고 x는 진폭의 값을 가져야 해. 그치? 그렇다면 먼저 얘부터 결정해 볼게. V0에 대해서. V0에 대해서. 얘는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0 더하기 파이가 돼버리지.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해. 맞습니까?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는 뭐가 되어야 되지? 2분의 파이여야 하겠지. 맞아? 2분의 파이여야 해. 이해해요? 도입이 이해 안 된다. 네. 2분의 파이 되는 거 이해해? 네. 붙잡고 놓는 순간에 속도가 0이잖아. 네. 속도가 0이니까 오메가 t, t 0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0이어야 하니까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x를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이런 꼴이 되네. xt라는 녀석은 a 곱하기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네.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뭐라고 쓰지? 사인을 90도만큼 자 어떻게 각도 변환을 시켰어. 그럼 얼마가 돼? 코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리지. 이때 x라는 녀석이 t가 0일 때 x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려? 코사인 0이 돼버리지. 이게 10cm래. 미터로 바꿀게. 0.1m래. 그럼 a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0.1m가 돼버리고 여기서 오메가라는 녀석은 루트 얼마가 되지? n분의 k라는 값이 되는데 얘는 루트 질량 몇 킬로그램이라 그랬어? 0.2kg 분에 자 k 값은 얼마? 2라는 값이 돼버렸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루트 10이 돼버렸지. 따라서 얘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완성해 줄 수 있어. X는 시간에 관한 값인데 0.1 곱하기 sin 루트 10t 값은 미터라는 단위를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 같습니다. 미분방 정식 풀이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코사인이야. 코사인으로 바꿨어 아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중간중간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질문할 거 있으면 톡으로 질문하세요.